우리 집 아파트 밑에 이런 게 있으면 난 맨날 치러 올 것 같아. 정말 로얄의 삶이다. 우리 회사에 탁구장 놔달라고 그랬다 혼났잖아. 우리 회사가 무슨 더샵이야? 땅총 바니 당근 너 내 차는 너 마셔. 아, 알았어. 청주의 기운을 마셔. 아, 청주에서는 취하지도 않는다. 근데 요즘 메타 코미디 클럽 보면서 네. 특히 재율님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멤버들 노잼이라고 까는 거예요? 힘들어 보여서. 진경이 형 노잼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메타 코미디 네. 보다 보면 제목학원이라고 또 네. 콘텐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쪽에 강현석 씨는 나보다 작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뒤에 보면 이 동상이 또 뭔가를 좀 형상화하는 동상 같은데 제목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갈래요? 산에서 운 나쁘게 사냥꾼을 만나 기관총으로 벌집이 된 토끼 일가족. 빨리 당근 사재기 하러 가야 된다니까 인간들도 당근 거래를 시작했대. 왜요? 우와! 넓고 쾌적하다. 오늘 뭐예요? 넓고 쾌적한 거를 조금 더 잘 설명을 해. 아, 근데 굉장히 넓고 굉장히 쾌적해요. 오늘 뭐예요? 아니 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청주 더샵은 다른 클럽 더샵들과 또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고 근데 부대 시설이 조금 더 넓은 그 느낌이 그치, 있는데? 그치, 부대 시설에 좀 더 힘을 준 느낌이 있지. 저희가 네. 뭐 하는지 말하기 전에 K-타이거즈 편 있잖아요. 오메!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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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습니다. 릴스, 쇼츠 다 100만씩? 다 합쳐서! 합쳐서 하는 게 있어요. 와! 아파.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됐으면은 저희한테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선물을 걸고 오! 액티브한 그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러 가기 전에 네. 저희 또 구호 만든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네. 아. 그거 한번 하고 자, 이쪽으로 갑니다. 크크크 클럽 더샵.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골프 연습장인가? 골프 오늘 골프 치네. 우와! 아니 우리는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사실 골프를 안 치니까 이렇게 잘 돼 있나? 극장 같다. 클럽 더샵에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걸고 4인성 게임을 하자. 이거 뭐 이기면 돈 줘요? 그럼 룰이 어떻게 되죠? 룰은 주사위의 총 3까지가 맥시멈이고 먼저 장소를 선점하신 분이 소유자가 됩니다. 먼저 선공을 정해야 되니까 개인기로 더 웃기신 분이 선공하는 걸로. 저는 송강호 성대모사. 야,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나는 그러면은 새로운 개인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술 취해서 대리운전 부르는 사람. 서영락 대리. 똑같은 거 안 한다며. 누가 봐도 현성님이 이긴 걸로. 네, 그래요. 그쵸. 인정하겠습니다. 송강호 너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많이 했어. 성공이 막 좋은 게 아니야. 성공이 막 좋아. 자, 골프장 먹었습니다. 골프는 치진 않지만 우리 집 아파트 밑에 이런 게 있으면 난 맨날 치러 올 것 같아. 그리고 쳐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 스크린 골프도 있고 퍼팅 치는 곳도 있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 골프장을 가현석 씨가 선점을 네, 했죠? 네, 선점해버렸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1, 2, 3! 남자 독서실. 사실 더샵의 독서실 같은 경우는 남자 독서실, 여자 독서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 캐비넷 같은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물건 같은 건 거의 담아놓고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다. 오픈 독서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음료 같은 거 좀 들고 들어가서 편하게 마시면서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공간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쾌적한 공간이 있었다면 나는 서울대에 갔겠지. 앞서갑니다! 오케이! 2!
사우나. 사우나가 있어. 아 근데 사실 사우나의 유일한 단점이 그거잖아. 사우나를 딱 끝내고 집에 오면서 몸이 오염돼.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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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단지 내에 딱 사우나가 있으면 바로 집으로 총 올라가서 얄밉게 침대에 누우면 되니까. 이거 얼마나 그치, 얄미운 그치, 곳이에요. 그치. 어 얄미워. 더샵 진짜 얄밉다니까. 근데 요 사우나 옆에 별표 양옆으로 있는 거 뭐예요? 별표는 이곳을 선점한 분들께 그 장소에 걸맞는 뭔가를 드릴 겁니다. 오, 오? 선물인 건가요? 사우나 헬스장 GX룸 이렇게 있는데 사우나는 형 거지? 헬스장 가져가겠습니다. 아! 오! 오! 헬스장! 여러 헬스장 우리 다 다녀봤잖아요. 근데 더샵의 헬스장은 없는 기구가 없습니다. 웬만한 기구 하나씩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구들도 조금 최신 기구들 같은데 그리고 막 다른 데 가서 헬스장 등록하고 그러려면은 그 돈이 얼마예요. 단지 내에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로얄의 삶이다. 던져! 우와! 까이! GX룸! 제가 또 별표 쳐져있는 GX룸 선점합니다. 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줌바 댄스나 요즘 방송 댄스나 이런 거 연습하기에는 너무 좋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오픈 독서실 내가 가져갈 거야. 1, 2, 3! 오! 탁구장! 야, 저희도 탁구를 배웠잖아요. 뽕냥님한테 배웠잖아요. 배웠죠, 네. 허리 스윙. 허리를 이용해서 눈썹까지. 네, 각도.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탁구장 같은 경우는 이거야말로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운동. 단지 내에서 가족 단위로 칠 수도 있고요. 연인들이 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탁구장은. 저 탁구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우리 회사에 탁구장 놔달라고 그랬다 혼났잖아. 대표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 야! 우리 회사가 무슨 더샵이야? 더샵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탁구장 한 대 놔주리! 그러더라고요. 맞아. 제가 사우나랑 GX룸 가졌고요. 재율이가 오픈 독서실. 오, 어? 선물 주세요. 아니 진짜 선물이다. 네, 오픈 독서실. 감사합니다. 사우나 선물. 오, 두 개나 있어. 오? 오 잠깐만. 아이패드인가 봐. 너 아이패드 뭔지 모르지? 아니 진짜 봐봐.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어 아이패드면. 이거 아니, 아이패드인가 봐. 아이패드인 줄 알면은 그렇게 흔들면 안 돼. 오. 좋은 거야? 뭐예요? 데오드란트. 오. 오. 발라봐. 데오드란트 안 써봤어. 내줄게. 여기다가 할게요. 아 찍지 마세요. 오! 훨씬 좋은 거다. 우와! 배고팠는데 이거 먹으면서 해도 돼요? 아! 저는 근데 크기가 훨씬 커. 형 거보다. 오! 묵직하다, 묵직하다. 하나, 둘, 셋. 우와! 원래 읽고 싶었던 책인데. 아 이거 아싸 계란. 저희 이제 부루마블로 간접 체험을 해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진짜로 체험할 수 있는 걸 준비해놨거든요. 이거보다는 더 큰 뭔가를 준비해놨습니다. 오! 오늘 왜 이렇게 퍼준대? 오케이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크크 클럽더샵 자 한번 볼까? 이게 선물이야? 야 보자. 뭐야 200원짜리 박스에 담겨있네. 오? 옷이네? 이게 선물이에요? 웬 각설이 옷을. 다이어트 중. 뭐 힘든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스낵타임은 잘 놀 준비 돼 있나? 어! 어! 누구세요?